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릴라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드디어 원피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원피스 하면은 코스잖아요. 제가 매년 이맘때쯤 코스 원피스를 싹 둘러보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되게 특징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하나하나 구경시켜 드릴 거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고고! 제가 입어본 것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셔츠 원피스 형태로 된 원피스예요. 이렇게 완전 다 오픈이 되고요. 허리에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재가 너무 좋고 디자인이나 기장이나 이런 게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팔도 딱 팔뚝 가려주고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서 주머니 넣는 맛도 있고요. 뒷모습 되게 예쁘죠.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마치 트렌치코트의 뒤에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면 허리가 보여요. 뭐 이렇게 허리가 보이는 게또 멋이고 그리고 뒤트임도 있고 옆트임도 있고 이렇게 밑단 라인이 셔츠처럼 돼 있어서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소재가 이게 텐셀 소재인데 되게 후드루드하고 고급스럽고 좀 고급스러운 실크 느낌도 나고 소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김도 많이 안 가고 입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36 입은 건데 저한테는 36이 딱 예쁘게 맞았어요. 이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블랙 컬러도 있는데 블랙 컬러는 벌써 거의 막 품절이더라고요.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사셔야지 품절감. 두 번째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여신 느낌이 나는 원피스예요. 이렇게 목 부분, 허리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뭔가 그리스 여신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고 소매 부분에도 여기 어깨 부분에 셔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 파지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뒤로 봤을 때좀 파져 있는데 저처럼 탑을 입으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치마도 셔링이 많이 잡혀 있어서 되게 편해요. 일단 소재도 되게 후드루드하고 구김이 안 가는 소재여서 너무 좋고 이거는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뒷모습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뒷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옆모습, 뒷모습이. 그리고 이 민트 소재도 있고 네이비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더 무난한 컬러 좋아하시거나 어두운 컬러가 좋으신 분들은 네이비 컬러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이 빨간색 원피스인데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입어봤는데 이렇게 밑단도 뭔가 언밸런스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상의 부분은 저지 소재고 밑단은 이제 셔츠 같은 소재의 면, 우븐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한데 너무 이렇게 너무 편하지 않은 꾸안꾸 느낌이 나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완전 토마토 레드 같은 컬러인데 웜톤 레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저는 너무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울리고 좀 편하게 멋스럽게 입기 좋은 원피스인 것 같고 사이트에는 이상하게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더 컬러가 블랙이었고 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번에 코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네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는 바로 이 파란 원피스인데 제가 이 물색 같은 이 아쿠아 블루 같은 이 파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컬러 때문에 입어본 건데 입어보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아줌마들을 위한 몸매를 완전 가려주면서 딱 퍼지면서 진짜 편한 그런 원피스예요. 카톡 소리 죄송해요. 아무튼 컬러는 노랑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사이트에는 이상하게 이 파랑이 없네요. 품절인가? 완전 면으로 되어 있고요. 빨면은 좀 구기만 갈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탁탁 털어서 널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면 소재라서 되게 시원하고 여름에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제가 입어본 것 중에 가장 포멀하고 되게 멋스러운 원피스인데요. 언밸런스한 디자인도 되게 멋있고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뭐 입고 벗기는 편해요. 디자인이 보면은 양쪽이 언밸런스하죠. 프릴이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달렸고 소재는 레이온, 폴리 이런 게 섞여 있는 합성 소재인데 구김이 안 가고 되게 시원한 원단이어서 여름에 멋스럽고 포멀하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원피스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길게 내려가 있는 날개 보이시죠? 얘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날개가 아니에요. 얘가 글쎄 소매예요, 소매.
팔을 끼면 끼어져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모양이 수상해서 팔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헐, 한쪽 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팔을 넣어서 완전 언밸런스한 소매로 연출할 수 있는 굉장히 멋스러운 원피스죠, 그죠? 컬러는 되게 진한 네이비 컬러고요.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예쁘고 빼서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또 괜찮았던 건 이 슬립 원피스인데, 제가 워낙 슬립 원피스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소재가 다이마루 저지 소재예요. 텐션이 되게 좋은 소재인데 제가 지금 입은 건 스몰 사이즈고요. 어깨가 스파게티 스트랩으로 굉장히 얇은 끈으로 되어 있고 등은 완전 백리스, 완전 파져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뭐 탑 같은 걸 입으면 또 무난하게 입을 수 있기는 할 텐데 옆 트임이 있고요. 근데 편하게 입기는 좋을 것 같아요. 아더 컬러는 블랙 컬러였고요. 이거는 살짝 톤 다운된 오렌지인데 컬러가 되게 멋스럽고 예쁜 것 같았어요. 사실 걸려있을 때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컬러도 이번 시즌에 완전 트렌드 컬러인 이 노란색, 오렌지빛이 날 정도로 진한 노란 컬러의 원피스,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몸매가 되게 예뻐 보일 수 있는 이 셔링 디테일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소재가 코튼 나일론 습한 저지 소재예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감기다 보니까 보이시죠? 배가, 똥배가 형태가 안 가려지는 거예요. 셔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드러나는 거죠. 제가 배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몸매가 너무 드러나요. 이런 물도 못 마시지. 그러니까 지가 진짜 배에 이렇게 판판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안 되겠어요.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노란색이 너무 컬러가 예뻐서 입어봤는데, 총체적으로 완전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배 나오는 거 너무 티나고요. 내 똥배 어떡할 거야. 배 진짜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나? 막 운동해서 복근을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 어깨선이, 팔선이 팔뚝에서 이렇게 V로 끊어지는 게 팔뚝도 그렇게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뭐 옆 트임도 있고 기장도 있고 뭐 예쁘긴 하거든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스몰 사이즈고요. 이거 입어본 거는. 아더 컬러는 블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원피스는 컬러도 사실 너무 예쁘고 소재도 구김 안 가는 후드루드란 소재에 A라인으로 이렇게 쫙 퍼져서 되게 편하고 몸매도 가려주고 시원하고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저 이렇게 무릎 기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할 뻔 했어요. 진짜 뒷모습도 예쁘죠. 근데 이 옷이 되게 큰 단점이 있어요. 목 뒷부분이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 써서 입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동그라미가 작은 거 보이세요? 너무 안 들어가. 내가 머리가 이렇게 큰 건 아닌데. 그리고 목이 너무 바트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 라인을 작게 만들었지? 입고 벗을 때 왜 이렇게 막 낑기면서 입어지면은 되게 짜증나잖아요. 머리 흐크러지고. 그래서 안 입은 것 같아요. 엔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모두 틈틈이 행복하자고요. 안녕.